자, 교재 273쪽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박초태 시인의 이네 번째 시집인가요? 예. 카프카와 만나는 자매 노래. 그래서 잠이 무엇과 연결된다고요? 망각과 연결된다. 그죠? 기억과 대비되는 망각은 박초택 시에서 중요한 특성을 갖는다. 그리고 망각은 어떤 주제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시간에 대한 복종과 저항, 복속과 저항이라는 그런 전체적인 주제를 시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의 모티프로 보여주는 것, 그게 뭐예요? 기억과 망각이다. 그죠? 그런데 그 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의 이미지는 잠이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270쪽 잠이라는 시를 공부했고, 272쪽 몽헌에게 이 작품을 공부했죠. 자, 그러면 이 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 오늘 공부할 카프카와 만나는 자매의 노래입니다. 이 작품이 네 번째 시집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거죠. 보통 시인들이 한 권의 시집 속에 한 5, 60편의 시를 수록하고 보통 제목을 어떻게 달아요? 그 560편의 시 제목 중에 가장 적합한 거, 적절한 거, 전체 시집의 제목으로 적합한 거, 대표적인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제목을 시집의 제목으로 삼죠. 이것이 바로 시집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박치원. 예. 이 줄이 안 닿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와서 한번 낭송을 해주면 좋겠네요. 우리 학생들 아는지 모르지만, 여기 앉을까요? 아니면 여기 앉을까요? 책이 없습니까? 그럼 조금 빌려서. 책이 없으면, 낭송하기가 쉽지 않죠. 어제 우리 DKU, Discover, KU. 해마다 11월에 교양 축제를 하는데, 이번 주 내내 하고 있죠, 지금. 특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진전도 하고 있고, 어제 저녁에는 시선가라고 해서 시와 선율이 흐르는 가을밤. 제목이 멋지죠? 시와 선율이 흐르는 가을밤. 거기서 시 낭송도 하고, 학생들이 자작시 낭송도 하고, 뭐, 유명한 시인들의 작품 낭송도 하고, 학생들이 음악, 악기도 다루고, 음악도 들려주고, 그 역시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어제 7시부터, 나도 가서, 경청했는데 아주 힐링이 됐습니다. 요즘 힐링이란 말이 유행하는데,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 학생들도 다 각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중간고사 시험 봐야 되고, 기말고사 또 준비해야 되고, 1차 과제 하라 그러고, 2차 과제 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곧또 2차 과제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잊고 지냈는데, 갑자기 힐링이 되려고 하다가, 예. 그건 시 낭송하는, 학생들 시 낭송한 걸 들었는데 아주 힐링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도 이제 잘 한번 낭송해 보세요. 너무 빨리 해치우려고 하지 말고, 예. 이게 크고 큰 목소리로 크고 천천히 그리고 좀 이렇게 뜻을 음미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잘 들어보세요. 273쪽 크게 읽어봅니다. 그 무렵부터 읽어봅니다. 그 무렵 잠에서 나 배웠네.
기억이 일어나기 기적이 기적이 일어나기에는 너무 게을렀고 복록을 찾기엔 너무 함부로 살았다는 것을 잠의 해안에 배웠지. 슬그머니 풀려나 때때로 부들 드나들 때 쓸쓸한 노래들이 한적하게 귀를 적시기도 했었지만 내게 병은 높은 것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것 때문이었다나. 유리창에 나무 그림자가 물들고 노을이 쓰르라미 소리로 삶을 열고자 할 때 물이 붙잡혀 있는 것을 보다 새들이 지저귀어 나무 전체가 소리를 내고 덮거나 씻어내려 하는 것들이 못 본 척 지나갈 때 어느 한 부계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네. 나 다시 잠에 드네. 잠의 벌판에는 말이 있고 나는 말에 등이 올라타 쏜살같이 초원을 달리네. 전율을 가르며 갈기털이 다 빠져나가도록 폐와 팔다리가 모두 떨어져 나가 마침내 말도 없고 나도 없어져 정적만 남을 때까지. 네, 잘 읽었습니다. 더 잘 연습하면 내년 예, 교양축제 때는 예, 무대 위에 올라서서 신앙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무렵 잠에서 나 배우네. 자, 잠이 이 작품에 역시 중요한 모티프로 등장하죠. 잠은 망각과 관련된다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에는 너무 게을렀고, 그죠? 현실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앞으로 나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기에는 내가 너무 게을르게 살았다. 반성하는 거죠. 잠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위안을 얻는 겁니다. 복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월급 받고, 재산을 모으고 이것입니다. 복록을 찾기엔 너무 함부로 살았다는 것을. 잠의 해안에 배한 척. 잠을 배에 비유합니다. 배가 한 척 이렇게 잠이 스르르 오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슬그머니 풀려나 때때로 부드러 드나들 때 쓸쓸한 노래들이 한적하게 귀를 적시기도 했었지만 내게 병은 높은 것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것 때문이었다네. 유리창에 나무 그림자가 물들고 노을이 스르람이 소리로 삶을 열고자 할 때 물이 붙잡혀 있는 것을 보네. 물도 중요한 이미지라고 앞에서 한번 우리가 공부했죠. 비. 그죠? 비가 뭘 불러일으켜요? 이 슬픔과, 그죠? 이 삶의 환멸을 더 강화시키지만, 비가 오면 더 우울해지죠? 그런데 비는 한편으로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늘로 떠올라갈 수 있게 해준다. 그때 등장했던 게 뭐예요? 흰말이었죠? 그건 일종의 비현실적인 상상 속에서 비가 흰말을 하늘로 상승시킨다. 이 물의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그죠? 박축태 시에서. 이 시에도 잠의 이미지가 있고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물의 이미지가 또 중요하게 지금 등장했습니다. 그 물의 이미지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해안.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물. 새들이 지저귀어 나무 전체가 소리를 내고 덮거나 씻어내려 하는 것들이 못 본 척 지나갈 때 어느 한 고개에 와 있다는 생각을 하네. 자,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이 시의 가장 핵심은 그 다음이죠. 나 다시 잠에 드네 이랬죠. 그러니까 비몽사몽 간에, 그죠? 자다가 선뜻, 선잠에 자다가 또 깨어서, 그죠? 상념에 잠기다가 또 다시 잠에 드는 우리가 보통 잠드는 과정이 그렇죠. 아주 피곤할 때는 한 번에 잠이 들지만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잠이 드는데 그 장면입니다. 나 다시 잠에 드네. 그죠?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잠의 벌판에는 말이 있고 또 말이 등장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흰 말이 자꾸 등장하는데 그건 물론 비현실적인 장면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늘로 떠오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죠? 자, 이 시에서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잠의 벌판에는 말이 있고,
나는 말의 등에 올라타 쏜살같이 초원을 달리네. 자, 말 타고 달리는 겁니다. 아마 이게 잠에, 잠결에 꿈을 꾸는 거겠죠? 환상적인 장면입니다. 전율을 가르며 갈기틀이 다 빠져나가도록 폐와 팔다리가 모두 떨어져 나가 마침내 말도 없고 나도 없어져 정적만 남을 때까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얼마나 빨리 달려야 이런 상태까지 도달할까요? 폐와 팔다리가 모두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죠? 그리고 말에 갈기틀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엄청 빨리 달려야 되겠지. 그죠? 음속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되겠지.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죠? 망각은, 꿈은 망각과 관련되는데,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뭘 지금 이건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꿈이니까 꿈속의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시간은 그죠? 우리가 시간에 굴복하면서 사는데 그죠? 이게 박준택 씨 전체 주제잖아요.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될까? 시간보다 빨리 달리면 되겠지.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죠.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그 인간의 상상, 시간을 그죠? 역전하고 시간을 이겨내는 그 상상이 뭘 만들어냈어요? 타임머신이라는 걸 만들어냈죠. 영화 같은 거 보면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고 하잖아요. 그게 시간을 극복한 거잖아요. 뭘로 극복하는 거예요? 예. 빛보다 그죠? 더 빨리 달리면, 더 빠른 속도로 가면 과거로도 시간을 역전할 수도 있고 시간을 당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죠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되면 죽는 거죠. 그죠? 폐와 팔다리가 모두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몸이 완전히 분해되는 거잖아요. 시간을 그죠? 초월해서 몸이 분해돼 버리니까 현실에서는 죽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나 이것은 시간을 초월해 버리는 상태죠.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인 장면은 아니지만 바로 이 망각이 어떤 왜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박죽대 씨에서 중요한가? 궁극적으로는 이걸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이죠. 그걸 이 작품이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박주택 씨 전체 주제가 뭐예요? 시간에 대한 복종과 저항이니까 언젠가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에 인간은 끝까지 저항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뭐예요? 이게 주제라면 그것이 하나의 시의 중요한 모티프로 등장하는 것은 기억과 망각이다 그랬고 그것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특히 망각은 이 잠을 통해서 잘 나타나는데 말을 타고 달린다. 지금 말을 타고 달려서 몸이 그죠? 분해되는 것, 산산조각 나는 것 이것도 시간을 극복하는 하나의 그죠? 상상이고 흰 말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죠? 이 둘 다, 잠 속에서, 꿈 속에서, 말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것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시는 의미를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죠. 개념을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걸 뭐, 어떤 이미지로 바꿔서 전달해야 되죠. 이런 의미를 그냥 나는 시간을 극복하고 싶다. 이건 시가 아니잖아요. 시는 이런 의미를 뭔가 다른 그죠?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그죠?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말해 표현해 그게 시가 되기 때문에 요런 의미를 말이라는 그죠?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들은 우리 학생들은 시에 나타난 이 구체적인 이미지 속을 해석해서, 이미지를 해석해서,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다. 역으로 우리는 분석하고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분석하고 해석한다는 것은 역으로 그걸 추적하는 것이죠. 시는 아마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찾아서 표현했을 텐데, 우리는 이런 이미지 속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역추적해 들어가는 것이죠. 274쪽. 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석입니다. 이미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문장 한 문장 읽고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274쪽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왜 카프카와 만나는 자매 노래일까? 시를 쭉 읽어보니까 카프카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왜 제목만 카프카라는 이름을 썼을까? 카푸카는 우리 지금 학생이 마시고 있는 저런 커피 이름일까요? 카푸치노? 뭐 이런 건가? 카푸카가 뭐예요? 카푸카가. 왜 갑자기 이 시의 제목에 카푸카가 등장했을까? 어? 카푸카는 작가 이름이죠. 그죠?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이름이죠. 근데 왜 카푸카가 이 시에 갑자기 들어왔을까? 제목으로. 그걸 이제 여기서 설명합니다. 카프카는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카프카의 소설이 이런 요소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 망각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를 이해하는데 이 카프카도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봅시다. 카프카는 글쓰기를 통해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는 기억의 굴레를 벗어나 망각을 욕망한다. 이건 이제 카프카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그죠? 설명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카프카도 기억을 뭐예요? 기억에서 벗어나 망각을 그 소설의 주제로 삼았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작품이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카프카 전집이 번역돼 있죠. 그래서 여러 권으로 전집이 나와 있습니다. 카프카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기법 중에 하나는 동일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억을 무효화시키고 망각의 메커니즘을 통해 그 구성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기억과 망각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카프카 소설 세계, 카프카의 작품 세계를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카프카도 이 망각을 중시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에서 제목에 카프카와 만나는 잠이다. 뭐 이런 제목이 붙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75쪽 첫째 줄. 그러나 이것이 고통스러운 기억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이건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죠. 박주택 씨는 그죠? 이 망각의 수사학인데 이 망각은 혼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당연하죠. 이건 너무 상식적인 겁니다. 뭔가 기억하는 게 있어야 망각을 하지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망각이란 건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망각은 항상 기억과 더불어 기억과 동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고통스러운 기억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대체로 이 기억은 행복한 기억보다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반복적으로 되살리고 다시 망각하는 것이죠. 카프카의 글쓰기는 망각의 욕망에서 비롯된 기억의 산물이다. 아주 역설이죠. 그죠? 기억과 망각 사이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죠? 망각을 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내야 되니까. 정신분석학에서는 그런 증상을 고통스럽고 불행했던 어떤 트라우마를 자꾸 기억해내는 거. 그죠? 그건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죠? 이게 자꾸 되풀이 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죠. 꿈에서 자꾸 그 악몽이 되풀이 되거나 어떤 증상이 되풀이 되거나. 그죠? 그게 불행한 것이, 고통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 급기야는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요?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자꾸 반복하는 것을 즐기려고까지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예, 프로이트나 락강의 정신분석학에서는 그런 증상을 강박이라 부릅니다. 반복적으로 어떤 강박이 일어난다. 반복 강박. 구체적인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행동이 반복될 수도 있고, 그죠? 꿈이 반복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반복에는 기억이 들어있는데, 그죠?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빨리 잊지 못하고 자꾸 기억을 해내는 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것을. 지금 이 망각과 관련해서 설명하면 프로이트가 그렇게 설명하거나 락강이 그렇게 설명한 건 아닌데 이것과 연결을 시키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자꾸 기억해낸다는 것은 망각을 위해서 기억해낸 게 아닐까. 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기억해내야 되니까. 그죠?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서는 자꾸 기억해내야 된다. 뭐 이런 뭐 다른 해석도 해볼 수 있습니다. 카프카의 글쓰기는 망각의 욕망에서 비롯된 기억의 산물이다 라는 역설이 성립한다. 이런 역설은 박주택의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박주택의 시가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표현을 많이 쓰고, 그죠? 읽어보면 뭔가 근태스럽고 환멸에 가득 차 있고 뭔가 비극적인데 그러한 고통이 기억을 통해서 계속 되풀이 되면서 망각을 노래하고 있다. 자,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박주택이 마지막 작품 읽고 끝낼 텐데 장엄한 근일. 근일? 예. 최근의 일이다. 아, 최근이다 이런 뜻이겠죠. 철학가 김화선. 김화선 철학가 안 왔습니까? 김태연 철학가. 철학가 학생 두 명인데 두 명 다 안 왔네요. 100% 결석입니다. 물리학과. 철학과하고 가장 잘 통하는 과가 물리학과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철학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김현영. 김현영. 오, 여기 있네요. 앞으로 안 나와도 되겠네요. 왜 철학과하고 물리학과가 가까울까요? 인문학 중에서 철학이 이공계 학문 중에서 물리학에 가장 가깝죠. 원래 예전에, 그죠? 고대 철학자, 르네상스 시대까지 철학자들은 물리학도 같이 했어요. 철학자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술도 같이 하고, 그죠? 의학도 하고, 다양한 분야를 종합했는데, 요즘 말하면 융합이죠. 그죠? 우리 고려대학도 철학과 물리학과가 같은 단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물리대학입니다. 서울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물리대학. 그게 이제 언제쯤 이제 학문이 자꾸 전문화되니까, 그죠? 분리됐죠. 그래서 문과대학과 지금은 이과대학으로 분리됐습니다. 원래는 한 집안이었는데 지금 결별해 가지고 그래서 이혼한 거죠. 이혼해가지고 이혼 기념으로 해마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문과대, 이과대 교수 축구 대회 1년에 한 번씩. 예. 교수들 축구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해마다 부상자가 나타나서. 예. 작년하고 올해 나도 우리 문과대학 대표 선수로 출전했는데 예. 다행히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장엄한 근일. 크게 천천히 읽어봅시다. 이윽고 장자말이라. 망각은 당대를 다스리고 시간의 저편 대지 위에 따로의 모든 회역은 잠을 자리니 다시 장강의 바람이 불어오면 뉘우침도 없이 저녁의 그대로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우리 있는 이곳 생명의 춥고 뜨거운 육체는 미치도록 여기 머물러 죄를 남기고 크게 자란 그림자만이 당대를 떠돈다. 들어보라. 제 몸을 구부려 자신 속에 드는 고요한 밤. 이렇게 발자국 소리조차 바람을 읽는 밤이면 작은 생의 부름에 떨떠름한 혀도 응대하리니 마지못하던 태양도 육체의 구석구석을 비추어주리. 밥의 불편, 꽉 찬 감옥의 불편, 진흙 속에 뒹굴어 젖은 옷의 불편, 다시 강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마침내 가라앉은 것들이 눈을 흩뜬 채로 머릿속에 붐비는 동안 노래는 여기서도 멀고 견딜 수 없는 것들은 발이 시리도록 몽상해졌는다.
예, 잘 읽었습니다. 김현영 학생은 당장 예, 무대에 올라가서 신앙송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자, 여기도 망각이 등장하죠. 일행에, 그죠? 망각은 당대를 다스리고, 이행에 보면 또 잠이 등장하죠. 그죠? 시간의 저편대지 위에 따로의 모든 해역은 잠을 자리니, 망각과 잠이, 그죠? 이 지배하는 어떤 예, 세상을, 그런 경지를 지금 예, 노래하고 있는데, 다시 장강의 바람이 불어오면 뉘우침도 없이 저녁에 그대로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우리 있는 이곳, 죄를 남기고. 현실은 항상 시간이 뭘 남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이미지 중에서 시간이 남기는 것이 먼지죠. 먼지, 얼룩, 좀. 이 시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비극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는 것 자체가 죄를 남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시인의 시세계를 첫 시집부터 쭉 이렇게 같이, 그죠? 공부해 왔잖아요. 왜 이 시인에게는 이 현실이 그렇게 예, 죄를 남기고 더러운 것일까? 그죠? 얼룩에 가득, 얼룩 차고, 얼룩이 지고 먼지가 앉는 것일까? 이 사람에게는 이데아, 그죠? 이상세계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기 때문에 현실은 항상 거기에 부족하죠. 항상 거기에 뭔가 유한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비극적 세계 인식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다. 그건 우리가 첫 시집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계속 조금씩 변주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주제까지 왔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기억과 망가, 잠과 그죠? 이런 주제까지 왔죠.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요. 밥의 불편, 꽉 찬 감옥의 불편. 사는 게 감옥이야. 그죠? 밥 먹는 것도 불편해. 그죠? 젖은 옷의 불편. 마침내 가라앉을 것들이 눈을 홉던 채로 머릿속에 붐비는 동안 노래는 여기서도 멀고 견딜 수 없는 것들은 발이 시리도록 몽상해졌는다. 마지막에 몽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도 망각, 잠, 몽상 이 단어가 이 시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 단어인데 이게 크게 보면 그죠? 이것과 관련되어 있죠. 그죠? 이걸 통해서 이 현실의 이 먼지와 얼룩과 조물 좀이 쓰는 거 이걸 좀 견뎌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276쪽 마지막 이제 정리 부분입니다. 셋째 줄. 박주택은 기억과 망각이 충돌하며 휘감기는 복잡한 몸의 회로를 잠과 환몽, 그죠? 환상이나 몽상 뭐 이런 것 뜻입니다. 어법으로 진술한다. 그래서 박주택 씨는 뭔가 몽롱해, 그죠? 문장이 이렇게 정확하고 명백하지 않고 뭔가가 이렇게, 그죠? 혼란스러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장 하나하나도 그게 바로 내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환몽의 어법이다. 뭐 다른 말로 하면 횡설수설어법이죠. 횡설수설어법. 그래서 시는 우리가 예, 국어학에서 얘기하는 정확하고 문법에 맞는 문장 이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너무 명백하게 의미가 전달되는 것보다 좀 몽롱한 거. 그래서 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명확성이 아니고 모호성이에요. 오히려 시는 모호성을 더 생명으로 한다. 그 영어로는 ambiguity입니다. ambiguity, 애매모호성 이런 뜻입니다. 이게 시의 문학의 특성이기도 하고 특히 시의 특성이기도 해요. 정확하고 명확한 문장. 이건 오히려 학문적인 언어, 그죠? 일상적인 언어에서는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는 시의 시적 언어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하나가 이겼다. 박주택 시가 좀 이런 특성을 갖죠. 문장 한 문장도 좀 이렇게 투명하고 명백하고 정확한 문장이 아니고 굉장히 불투명하게 모호하게 서술되고 있죠. 2000년대 한국 시의 새로운 흐름을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큰 제목은 이 평론의 제목은 망각의 수사학입니다. 그죠? 자, 이제 박주택이 끝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이장욱 씨.
시인이네요. 이장옥 시. 아, 갑자기 하나 공지해야 될 게 생각났는데, 이장옥 시인은 우리 고대 출신 시인입니다. 고대 노문과. 혹시 여기 노문과 있습니까? 노문과? 노문과 없어요? 러시아학과 출신입니다. 여기서 학부, 석사, 박사까지 받은 사람인데, 시인이기도 하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요즘 아주 활약이 대단합니다. 지금은 동국대 문창과 교수로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고대 와서 특강을 합니다. 내가 초대해가지고. 아, 근데 내가 소개를 못했네요. 언제죠? 다음 주 화요일. 혹시 시간 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장옥 시도 쓰고 소설도 쓰니까 시, 소설 다 관심 있는 사람은 여기다 좀 적어 볼게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1월 10일이네요. 오후 5시부터 6시 반까지 한 1시간 특강 듣고 30분 동안 질의응답 뭐 이렇게 진행됩니다. 장소가 소관 몇 호죠? 315. 주로 어떤 걸 가지고 특강하고 질문 하나 하면 시집 한 권, 소설집 한 권입니다. 네, 관심 있는 사람은 책을 좀 읽어보고 참석하면 좋겠고, 책 안 읽어보고 그냥 참석해도 되겠습니다. 예. 특강 들으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도 듣고 하면 공부가 되니까. 그리고 특별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안 와도 되겠습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장옥의 시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44쪽. 자, 여기서부터는 어디에 속해요? 보세요. 우리 책 전체의 이 차례를 보면 여기서부터 세 번째 유형에 속하죠. 변신의 형식에 속합니다. 그죠? 박주택까지는 어디에 속해요? 두 번째 유형에 속하고, 내가 착각을 해버렸네요, 순서상. 그죠?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났을까? 순서가 이장옥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나이덕인데, 내가 지금 순서를 너무 크게 착각했네요. 내 무의식 속에 이걸 공지해야 된다는 무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고 있다가 갑자기 이장옥 시인이 생각나서 마치 지금 진도 순서가 이장옥인 것처럼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이런 착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순서는, 우리 공부 순서는 나이덕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특강을 참고로 그냥 공지한 것이고, 자, 나이덕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주택과 나이덕까지는 두 번째 유형, 페어의 형식에 속합니다. 277쪽. 침묵 혹은 그늘의 소리.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제목 속에 이 나이덕 씨의 특성이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두 가지, 그죠?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죠. 첫 번째는 침묵, 두 번째는 그늘입니다. 침묵과 그늘이 어떤 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염두에 두면서 같이 나이덕 시를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이덕의 시는 저녁 어스름의 시이다. 낮과 밤의 경계에서, 그러니까 나이덕 시에 나타나는 시간이, 즉 시간적 배경이 주로 저녁 시간이 많이 등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그 경계에 있는, 그죠? 그 과정에 있는 시간이죠. 낮과 밤의 경계에서 경계를 지우며 서서히 진행되는 어스름은, 그러니까 낮과 밤의 경계에 저녁이 있는데 이 경계는 확연한 경계가 아니죠. 우리가 경계를 확연하게 그을 수 있는 게 있는 반면에 이게 진행이 천천히 서서히 되기 때문에 이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을 딱 언제부터 저녁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언제부터 낮이고 언제부터 밤이고 언제부터 저녁이다. 이 경계가 모호하죠. 이것도 경계가 있긴 한데 모호하죠.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어스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지된 시간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이고 가정 중에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어스름은 빛과 어둠, 삶과 죽음, 흰색과 검은색이 상호 침투하는 중간지대에서 사물들의 감각적 현전 속에 숨겨져 있는 본래적 양상을 드러내는 동시에, 좀 말이 어려운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 저녁 시간에 사물들이 감각적으로, 그죠?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도 색깔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그죠? 산도 호수도 조금씩 이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혹은 촉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미각적으로 조금씩 감각이 달라지는데, 그 저녁 시간에 오히려 그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뭔가 본래적인 그 사물의 본래 모습이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시인의 무의식 속에 침전된 기억들을 호명하며 길을 올린다.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기억이 회상을 자꾸 하게 되죠. 낮에는 현재의 시간에 집중하지만 이 저녁 어스름 이후의 시간에는 과거를, 그죠? 회상하는 경향이 있죠. 자, 이제 작품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제목도 어두워진다는 것인데 이 작품이 시집 제목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박죽태 씨에서 카프카와 만나는 잠의 노래, 그게 시집 제목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시도 시집 제목이 된 것입니다. 자, 또 한 학생 읽어볼 순서인데 건축학과 고영곤 안 왔습니까? 내가 부른 학생들 중에 반 이상이 안 왔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출석은 자동으로 체크됐으니까 지금 건축학과 조윤선, 예,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책을 가지고. 건축학과를 대표해서 우리 조윤선 학생이 여기 앉아서 잘 낭송해 보면 좋겠습니다. 짧으니까 좋죠. 크게 천천히 멀리서 수원은 차시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고 나무 껍질이 시들기 시작하는 것, 시든 천둥이 더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 5시 45분에서 기억은 멈추어 있고 어둠은 더 깊어지지 않고 아무도 쓰러진 나무를 거두어 가지 않는 것, 그토록 오래 서 있었던 뼈와 살, 비로소 아프기 시작하고 가만히 금이 난 갈비뼈를 혼자 쓰다듬는 저녁. 예, 잘 읽었습니다.
그냥 들어가지 말고 이제 나가고 이 시에 대해서 좀 저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앞에 나왔는데 읽고 그냥 들어가면 예, 미안할 것 같아서. 예. 자, 같이 한번 다른 학생들도 보겠습니다. 멀리서 제목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수원 은사시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고. 이 나무 이름이 참 특이하죠. 그죠? 이게 수원에 있는 은사시 나무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의 이름 자체가 수원 은사시 나무인지 아주 이름이 독특합니다. 그죠? 현재로 봐서는 이게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수원이 지명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근데 지명이라면 어색하죠? 이 나무에다가 지명을 붙이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부산 은사시 나무가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 아주 독특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모르는 나무 이름, 풀 이름, 꽃 이름 굉장히 예쁜 이름들이 많죠. 예쁜 이름도 많지만은 좀 엉뚱한 이름도 많죠. 그죠? 무슨 며느리 밥풀 뭐 꽃풀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예. 자, 아무튼 나무입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껍질이 시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든 손등이 더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자, 문장을 잘 보면 공통점이 겉 이렇게 되죠? 1년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겠죠? 시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죠?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아무도 쓰러진 나무를 거두어 가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겠죠? 그죠? 것이라고, 것으로 끝난 것은요? 서술어 뒷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꼭 쓰지 않더라도 의미가 전달되고 또, 그죠? 시적으로 그게 더 뭐예요? 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시인이. 그럼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어가 뭐예요? 무엇이 무엇은 나무 껍질이 시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시든 손등이 더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도 쓰러진 나무를 거두어 가지 않는 것이다. 뭘까요? 학생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를 읽었으니까. 우리 학생 이름이 조윤선이네. 읽었으니까. 뭘까? 주어가. 어둠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목이 주어죠. 어두워진다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이고, 뭐뭐 하는 것이고,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죠? 다른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덕 시인이 볼 때 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다. 뭐예요? 나무가 쓰러져서. 그죠? 시들고. 그 다음에 아무도,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일종의 비유겠죠.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뭘 비유한 것일까? 반드시 나무만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나무가 뭘 상징하는 걸까? 조윤선. 그렇지, 생명이겠죠. 생명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생명일까? 모든 생명이겠지만 나무도 생명체니까. 근데 보통 특히 어떤 생명체를 의미하는 걸까? 보통 나무에 비유되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나무는 땅에 발을 딛고 있고 하늘을 향해, 그죠? 조금씩 자라고 있고 팔다리가 있고 이러니까 무엇에 비유? 사람이 보통 많이 비유되죠. 그러니까 어두워진다는 것은 사람을 포함해서 생명이 있는 것들이 죽는 것이다. 쓰러진다는 것은 또 죽는 걸 상징하겠죠. 그죠? 굉장히 이 시인도 비극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제부터, 그죠? 뭐예요? 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부터 술을 마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부터 노래방에 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부터 재미가 생기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어두워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죠? 죽는 것을, 이 나무가 쓰러지는 것에 비유하고, 나무 껍질이 시드는 것에 비유하고, 근데 죽는 것보다 더 슬픈 건 뭐예요? 죽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이죠. 그죠? 최소한 죽으면, 그죠?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장례도 치러주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상례인데, 생명체가 죽으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슬픈 것이죠. 이연을 봅시다. 겉으로 오래 써 있었던 뼈와 살. 이제 오래 써 있었으니까, 그죠? 힘들었겠지.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그죠? 뼈와 살. 이거 뭐라 그랬어요? 비유법 중에서? 응? 제유. 그죠? 뼈와 살. 사람을 뼈와 살이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 뼈가 지나가네? 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비로소 아프기 시작하고, 가만히 금이 간 갈비뼈를 혼자 쓰다듬는 저녁. 이 나이덕 시인에게는 어두워진다는 것, 즉, 저녁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죽는다는 것과 연결되고,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두 번째는 뭐예요? 혼자 고독을, 그죠? 고독하게 되는 것이다. 금이 간 갈비뼈를 혼자 쓰다듬는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재우겠죠? 그죠? 갈비뼈에 금이 갔다. 이게 뭐예요? 뭔가 고통을 받았다. 상처를 받았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수고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셋째 줄 보세요. 나이덕 씨의 주조를 이루는 저녁 어스름은 주조를 이룬다는 것이니까 주된 흐름을 이루는 것이죠. 이 작품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덕 씨 시집 전체가 주로 이 저녁 시간대를 형상화하고 있다. 시간화된 공간, 공간화된 시간의 전이 과정이며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는 단지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는 것처럼 보인다. 왜?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지는 게 아니잖아, 아무도. 버틸 때까지는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쓰러지는 거지.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특수한 경우는 수동적으로 쓰러지는 것이죠. 고독도 마찬가지이겠죠. 내가 능동적으로 고독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나이덕이 바라보는 사물과 존재의 실상이 고독과 우수의 아우라로 휩싸여 있다. 박주택하고 그저 크게 다르지 않죠. 세상을 좀 비극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저녁 시간을 뭐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나이덕 씨는 상당히 슬프게 보고 또 고독과 우수, 그죠?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저녁 어스름을 통해 발견되는 사물과 존재의 궁극적 실상은 어둠이다. 이 시에서 어둠, 제목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잖아요. 어두워진다는 것이 이렇다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나이덕 시인에게 나이덕의 시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는 어둠이다. 이 어둠은 뭘 의미할까요? 현실의 고통을 의미한다. 혹은 현실의 슬픔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은 아무도 쓰러진 나무를 거두가지 않는 것처럼 고독과 허무의 세계이고 또 어스름 속에서 되살아나는 기억은 과거를 자꾸 기억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에도 기억이란 게 자꾸 나오죠. 그렇죠? 지금 박죽대 씨도 나이덕 씨도 지금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우리가 지금 공부했는데 바로 폐허의 형식 혹은 주름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억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망각이라는 기억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박주택의 시도 그렇고 나이덕의 시도 일단은 기억이 그죠? 등장합니다. 이제 망각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왜? 항상 이것이 망각은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억과 더불어 존재하니까 일단 이 시에서도 기억이 어둠과 함께 기억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억이란 단어가 어딘가 나오죠. 1년에
5시 45분에서 기억은 멈춰 있고 더 기억이 나가 시간이 멈춰 있다는 것은 기억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뭐예요?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봅시다. 278쪽 밑에 넷째 줄. 어두워진다는 것에 함축되어 있는 이러한 나이덕시의 전체적 의미 구조는 응축과 확산 운동을 통해 다양하고 중층적인 시적 형상의 파장으로 번져간다. 나이덕시에서 시인이 사물과 존재의 실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어둠은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자, 우리가 박조택 시 공부할 때도 차근차근 하나씩 핵심적인 모티프나 핵심적인 주제를 차근차근 정리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게 도움이 되죠? 그냥 쭉 공부하는 것보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나이덕 시의 첫 번째 포인트는 어둠인데, 그죠? 어둠은 세상의 실상이다. 현실 세계는 어둠으로 대표된다는 겁니다. 박주택 시인에게서 현실은 뭘로 대표됐어요? 먼지, 얼룩, 조무로 대표됐죠. 나이덕 시인에게서는 무엇으로 현실이 대표돼요? 어둠으로 대표돼요. 근데 꼭 어둠만 이 어둠에 속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어떤 이미지들이 존재하겠죠? 박주택에 있어서 먼지만 현실이 아니고 얼룩도 현실이고 좀도 현실이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어둠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정리하면서 차근차근 나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박주택 씨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나이덕 씨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물론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작품이 세 편 나오니까 한 편씩 읽어보겠습니다. 왜 나는 안 시키나? 나도 시 낭송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교육과 박준우. 예, 여기 잠깐만 나와서 책 가지고 나와서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짧아서 여기 나오는 노력이 좀 무색할 정도인데요. 세 편 다 읽을까요, 그러면? 첫 편 다섯 줄밖에 안 되는데. 자, 1번 시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뿌리 뽑힌 줄도 모르고 나는 몇 줄 흙을 아직 움켜쥐고 있었구나. 자꾸만 목이 말라와 화산 꽃까지 한 무더기 피었구나. 그것이 스스로를 위한 조화입니다. 조화인 줄도 모르고. 조화가 뭘까요? 생화가 아니고 조화. 그는 뜻이 아니죠? 그 조자는 만들 조자인데 이 조자는 뭐예요? 누가 죽었을 때 꽃을, 그죠? 보통 흰 국화꽃을 많이 사용합니다. 조화. 그때 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음은 똑같은데 한자가 다르면 이게 완전히 의미를 잘못 알잖아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 만든 꽃, 그 조화는 이 한자가 아니죠. 그죠? 만들 조자를 써서 조화. 그의 반대말은 생화고 이거는 이제 조화니까 누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을 때 주는 꽃입니다. 제목은 모략처럼 비는 내리고인데 시가 어렵지 않죠? 그렇죠? 우리 학생 어떻습니까? 읽으면서 그 의미가 이해됐습니까? 학생 이름이 박준우네요. 어땠어요? 읽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자, 내가 물어볼게요. 구체적으로 뿌리 뽑힌 줄도 모르고 나는 몇 줌 흙을 아직 움켜쥐고 있었구나 했거든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뿌리 뽑힌 줄도 모르고 몇 줌 흙을 아직 움켜쥐고 있었구나.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어떤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 마이크 대고 얘기하면 됩니다. 얘기해 보세요. 자기 생각.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식물. 그렇겠죠. 그렇죠. 뿌리가 있으니까. 근데 식물인데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당겨서 누군가가 뿌리를 뽑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뭐가 있어요? 흙이 아직. 어디에? 어디에 흙이 아직도 있을까?
뿌리 있겠지. 보통 우리가 화분에 혹은 꽃밭에 심어져 있는 이 그죠? 식물을 꽃이나 뭐든 뿌리째 뽑으면 뿌리에 아직 흙이 이렇게 달려 있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아마 화자가 스스로를 식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이 나는 바로 식물일 수도 있고, 그죠? 시 속에서. 그런데 뿌리 뽑혔다는 것은 상당히 박해를 당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첫 번째 시 어두워진다는 것에 나오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뿌리 뽑혔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수은 언서시 나무가 쓰러진 것이나 여기서 뿌리가 뽑힌 것이나 똑같은 상황이죠. 죽음을, 그죠? 죽음을 임박, 죽음에 임박한 상황인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식물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도 그렇죠. 집착하죠. 그죠? 죽음을 앞두고도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죠. 그죠? 다 가지고 가고 싶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비유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꾸만 목이 말라와 화사한 꽃까지 한 무더기 피었구나. 뿌리는 이미 뽑혔으니까 조만간 죽겠지.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꽃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이 마르겠지. 왜? 수분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데 꽃을 피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자기 에너지를 다 해서 이 죽기 직전에 꽃을 한 무더기 피운 거예요. 그렇죠? 이 꽃나무가 그것이 스스로를 위한 조화인지도 모르고. 이해가 됩니까? 스스로 죽음을, 그죠? 위로하는 그런 꽃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피운 그 꽃이. 상당히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죠? 죽음에 임박한 이 꽃나무가 자기 죽음을, 그죠?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꽃을 피웠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이걸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박준우. 이걸 어디, 이 꽃나무는 무엇을 비유한 걸까요? 꽃나무가 그냥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비유가 있을까요? 꽃나무는 어떤 존재를 이렇게 비유한 걸까? 이런 꽃나무의 모습은? 아까 앞에서 어두워진다는 그 이 시에서 네. 이 나무가 의미하는 존재가 뭐다 이렇게 했었잖아. 뭐에 해당될까? 이 나무나 꽃나무나 같은 거겠지. 그러면 뭘 이렇게 비유했을까? 실제 꽃나무가 그렇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꽃나무는 뭔가를 누군가를 비유하기 위해서 꽃나무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일 수 있겠지.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 본인일 수도 있고 인간들이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그죠? 예. 잘했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덕 시인이 볼 때 인간들도 그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이런 예. 아이러니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꽃을 피운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를 위한 조화다. 뭐 이런 거죠. 이것도 현실이 뭐예요? 얼마나 어두운가, 현실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겠죠. 1번 설명을 봅시다. 279쪽. 1번 시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을 꽃나무로 비유한다. 화사한 꽃까지 한 무더기 피었지만 그것이 스스로를 위한 조화에 불과하다. 그것은 왜? 곧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내팽개치신 근원적 상실감과 갈증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런 뿌리 뽑힌 꽃나무 같다는 겁니다. 왜? 언젠가 죽을 거니까. 나이덕 시인이 보는 인간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원적인 어떤 고독, 상실은 밤과 통한다. 두 번째 시도 읽어보겠습니다. 컴퓨터학과 근소용 안 왔습니까?
혹시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글의 제목이 침묵 혹은 그늘의 소리인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어교육과 공유진 미디어학부 노경호 국어교육과 정혜원.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시입니다. 읽어보세요. 크게. 그걸 올리면 됩니다. 그래도 꽃을 잃고 난 직후에 별고동의 표정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또 다른 발견이다. 꽃이 막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7살 돼지배의 전망울 같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 풍경을 매일 꼭꼭 씹어서 키우고 있다. 누구도 꽃을 잃고 완고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6층에 와서 별고동의 상부를 보며 배운다. 상부는 윗부분이죠. 별고동은 꽃나무 이름입니다. 그죠? 별고동이라는 계속 자 보세요. 자, 별고동이라는 꽃나무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나무가 어떻다는 거예요? 꽃을 잃고 난 직후의 별고동의 표정. 그랬으니까 이 꽃나무에 꽃이 피었다가 졌어요. 우리 학생들 이건 상식이죠. 열매는 언제 맺혀요? 꽃이 피고 나서 맺히죠. 그죠? 그럼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꽃나무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는 것은 또 다른 발견이다. 꽃이 막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7살 계집애의 전망울 같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는데 아주 작은 열매가 이제 맺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 풍경을 매일 꼭꼭 씹어서 키우고 있다. 꼭꼭 씹어서 키우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혜윤. 맞아요? 정혜윤? 아, 정혜원. 그 의미는 뭘까요? 어렵지 않은데. 꼭꼭 씹어서 키우고 있다. 그냥 마음에 담아둔다. 그렇죠. 그렇죠. 마음에 담아둔다. 매일 음미하고 있다. 그죠? 네. 실제로 그 작은 열매를 따가지고 입에 넣어서 먹고 있다는 그 뜻이 아니죠. 얼마나 쉽습니까? 실한 게.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꽃을 잃고 완고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자, 그 의미는 뭘까요? 그 다음 문장. 꽃을 잃고 완고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누구든 꽃을 잃으면 완고해진다. 그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죠? 그 문장 자체가 그렇잖아. 누구도 꽃을 잃고 완고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누구든 꽃을 잃으면 완고해진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뭘 보면서? 벽오동의 상부를 보니까 어디서 보는 거예요, 지금? 벽오동의 상부를 보면서 배운다 그랬으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고 있는 거지. 그죠? 위에서 보면 이렇게 벽오동의 그 위가 보일 거 아니야. 상부가 보일 거 아니야. 밑에서 올려다보는 게 아니란 겁니다. 아마 아파트의 상층에서 아래로 그 보통 아파트 1층에는 이렇게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이 나무도 키우고 풀도 이렇게 키우고 하죠. 아마 내려다보는 것 같아요. 자, 내 질문의 핵심은 꽃을 잃고 완고해진다는 말이 뭘까요? 얘기해 봅시다. 아, 어떤 의미인 것 같다? 정답은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다른 학생들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혜원 생각하는 동안에 흙기사 없습니까? 흙기사?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완고해진다는 말이 뭘까? 지금 꽃하고 비교해 보세요. 꽃하고 지금 열매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왜 꽃을 잃어버리고 이 나무가 지금 벽오동 나무가 완고해졌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이건 시인이 이 벽오동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왜 완고해졌다는 말이 뭘까?
쉽게 생각해야 돼. 너무 어렵게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완고해졌다는 말은 일단은 딱딱해졌다는 거지. 단단해졌다는 거지. 뭐가? 열매는 꽃보다 단단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꽃나무가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혔다. 이거 그냥 자연현상으로 보면 그냥 자연스럽지만 시인이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아, 이 꽃나무가 꽃을 잃어버리더니 즉 상실감에 빠져서 그다음부터 자기 몸이 단단해지더라. 이 말은 뭐예요? 완고해진다. 성격으로 보면 완고해진다. 사람이 슬픔을 겪고 그렇죠? 이별을 겪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격이 좀 단단해진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기 힘들게 그죠? 폐쇄적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 그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층에 와서 벽오동의 상부를 배운다. 자, 그리고 2분의 시 가서 한번 봅시다. 정혜원 뭔가 다른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표정을 보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불구 아니면 그냥 완고해진다는 게 저는 폐쇄적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격적으로 좀 단단하고 성숙해진다는. 아 성숙해진다. 그런 의미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완고해진다 그랬으니까 조금 좋은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 쪽이 가깝겠지. 완고하다는 뜻은. 성숙한다는 그런 좋은 의미보다는 그죠? 물론 해석은 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어떤 해석이 더 적절한가 이것은 이제 서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280쪽 보면 캄캄한 벽오동과 인간 존재의 유비를 통해. 유비가 뭔지 알죠? 유비. 유비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관점이 C와 D의 관점과 같다. 예를 들면 인간에게 뭡니까? 심장에 해당되는 게 자동차에게서는 뭐예요? 엔진에 해당되겠지. 그죠? 이게 유비죠. 사실은 심장과 엔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인간에게 심장은 자동차에게는 엔진과 같죠. 그렇게 해서 유비가 일어나죠. 그죠? 전혀 다른 상황과 존재에도 유비를, 그죠? 우리는 생각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벽오동도 유비를 통하면 인간은 뭐예요? 어떤 현실의 경험을 통해서 더 완고해진다는 겁니다. 뭘 잃어버리면, 상실감을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완고해진다. 즉 꽃을 잃어버린 이 벽오동이 단단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그런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 나이덕 시인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시나 이 두 번째 시는 현실을 굉장히 어두운 것으로 비극적인 것으로 비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둡다.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눈은 다르니까 이 나이덕 시인은 그런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아까 내가 해석한 대로 상실과 상처를 통해 본래적 생의 욕망과 환희가 마모됨으로써 폐쇄된 자아 속에 갇히는 경향을 보여준다. 세 번째 작품입니다. 바람은 왜 등 뒤에서 불어오는가? 컴퓨터학과 장소봉. 장소봉. 치기공학과는 뭡니까? 치기공학과. 김정웅. 없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학생이 결석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치기공학과. 생체어공학과 탁순혁.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탁순현 학생이 나와서 읽어봅시다. 탁순혁입니다. 탁순혁. 세 번째 작품. 크게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 바람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눈이 멀 것만 같아 몸을 낮게 웅크리고 엎드려 있었을 뿐 떠내려가기 직전에 나무뿌리처럼 모래 하나를 움켜잡고 오직 그가 지나가기만 기다렸다. 그럴수록 바람은 더 세차게 내 등을 떠밀었다. 예, 그가 등장합니다.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 또 밑에 오직 그가 지나가기만 기다렸다. 그는 누굴까요? 시를 읽었으니까 잘 이해했을 거야. 딱 순혁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는 누굴까? 이 시에서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다. 그가 지나가기만 기다렸다. 지금 역시 나무가 등장했어요. 나이덕 씨는 나무를 많이 등장시켜요. 그죠? 아마 인간 존재 혹은 생명이 있는 것들을 이 나무에 잘 비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누굴까? 잘 읽어보세요. 잘 보면 그가 금방 나옵니다. 어? 그렇지. 이 마이크 들고 한번 해보세요. 그는 누굴까요? 바람. 예, 잘했습니다. 바람이죠. 왜? 그가 지나가기만 기다렸다는 것은 강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막 이 나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뿌리채 지금. 그죠? 어느 정도까지 흔들려요? 이거 아마 태풍인 것 같아. 떠내려가기 직전에 나무뿌리처럼 모래 하나를 움켜쥐고, 역시 모래를 움켜쥐고 있어요. 살려고. 그죠? 뿌리 뽑히지 않으려고. 자, 그러니까 나이덕 씨에 나오는 나무들은 다 뭔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뿌리 뽑히거나, 그죠? 뿌리 뽑히기 직전에 어떤 존재들이야. 아니면 나무가 쓰러지거나. 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존재들. 그죠? 대체로 이 바람이, 그죠? 외부의 어떤, 힘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오직 그가 지나가기만 기다렸어. 역시 수동적이죠. 내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현실은 뭐예요? 막강하게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바람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시에서는 그죠? 이렇게 다르게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 어둠이 현실을 대표하는 이미지다. 예,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280쪽 보세요. 3번 시에서 바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휩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280쪽 밑에서 다섯째 줄, 여섯째 줄까지 한 것입니다. 네. 이 세 편의 시에서 공통적으로 현실은 이 어둠이라는 아주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어떤 이 실상을 이 어둠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어둠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할까?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죠? 나이덕 시인이 이 현실은 어둠인데 이 어둠을 그냥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죠? 뭔가 대응을, 시적인 대응을 할 텐데 280쪽 밑에서 여섯째 줄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